네, 안녕하세요. 삼성 서포트 코어 장전입니다. 네, 이제 3연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3연승을 했다는 것보다 이제 중간에 저희가 아직 못 이겨봤던 팀인 KT를 이긴 거라서 뭔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시즌 끝날 때까지 이제 아직 어려운 경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경기들 잡고 2위까지 노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더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하고 실수를 안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팀 플레이를 하는 방향으로 무난하게 이기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어요. 일단 지금 팀에서 저를 믿어주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거에 보답하는 충분한 경기력을 매 경기 뽐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너프가 된 이후로 이제 자이라 같은 경우에 더 숙련도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큐를 어차피 많이 다 맞추면은 너프가 된 의미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너프인가 싶기도 해요. 다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식물은 내가 때린 챔피언을 때리기 때문에 이제 큐를 가장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하고 큐를 못 맞추면은 평타라도 때려서 식물 타겟팅을 좀 정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게 소나가 스킨도 예쁘고 이제 꽤 강력한 것 같아서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. 정말 좋다면 네. 저희가 이제 2위까지 올라가는데 가장 큰 고비가 SKT전일 것 같은데 정말 저희가 준비 잘해서 좋은 경기력만 뽐낼 수 있으면 SKT 잡고 2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SKT라는 팀이 항상 연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연승 저지라기보다는 그냥 그 팀 자체를 제가 너무 이기고 싶어서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아직 제가 울프랑 되게 친한데 프로 데뷔하고 나서 이제 울프랑 적으로 해서 게임 자체를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. 세트승 말고. 그래서 더 이를 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를 갈고 준비 많이 해서 이겨주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. 팀 목표는 당연히 이제 좋은 성적 내고 우승하고 롤드컵까지 가서 작년에 못 이뤘던 것들을 전부 잘하고 싶은 게 목표고요. 제 개인적으로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뭐 다른 말이 나올 필요도 없는 압도적인 서포터가 좀 되고 싶어요. 늘 저희 경기 응원해주시는 팬분들도 있고 이제 집에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도 많은데 많은 응원 글이나 많이 응원해주시는 거 잘 듣고 많이 힘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꼭 감사한다는 말 전하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